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간만에 진정한 아재 인증 퀴즈 갑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개봉 당시의 공식 트레일러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느낌의 영화임에도 남자라면 누구나 좋아했던 영화이면서 4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무엇일까요? 맞추셨다면 일단 당신은 완벽한 아재가 맞고요. 힌트를 좀 드린다면 저조차도 누나라고 부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49년생 배우 시고니 위버 주연의 SF 공포 영화입니다. 단지 시계를 좀 좋아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뭐 이런 것까지 맞춰야 하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이런 것까지는 맞추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좀 더 덕후의 길로 안내해야 하는 뭐 사회적 책임 같은 게 있으니까요. 암튼 정답은 1979년도 개봉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에일리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최고의 명장면은 이게 에일리언 2였는지 1이었는지 좀 가물가물한데 암튼 시고니 위버가 파워로더를 타고서 에일리언과 맞짱뜨기 위해 딱 등장하는 바로 이 장면. 아, 다시 봐도 뭐 설레이고 멋지네요.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과 좀 계속 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오히려 시계 이야기가 더 지루할 것 같은데. 암튼 에일리언 주연 배우 시고니 위버가 연기한 극중인물 엘렌 리플리, 우주화물선 노스트로모호의 2등 항해사입니다. 암튼 리플리가 영화 내내 차고 나오는 시계가 카시오 에일리언 F100입니다. 제가 또 뭔 소리 하나 하실 텐데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원래 외국에서는 매니아들 사이에서 에일리언 시계라고 불립니다. F100 출시 당시의 디자인 컨셉이 미래 시계 스타일이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F100 두 개를 이어붙인 시계를 시고니 위버가 에일리언에 차고 나온 겁니다. F100은 1978년도 출시, 에일리언은 1979년도 개봉. 그러니까 정황상 뭐 당시 기준으로는 가장 최신의 미래지향적 디자인이었던 카시오 F100을 공상과학 영화 시계로 골랐던 거죠. 참고로 F100은 전체 외장을 레진으로 만든 최초의 카시오 시계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습니다. 암튼 보통의 시계 애호가 분들에겐 뭐 전혀 관심이 없을 소식이긴 한데 카시오 매니아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교적 얼마 전인 2021년 8월에 카시오 에일리언 F100의 후속이자 복강 모델인 A100이 출시되었거든요.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1978년형 F100의 후속, 2021년형 A100입니다. 세 가지 컬러로 출시를 하였는데 골드, 실버, 건메탈. 제가 구입한 컬러는 무난한 실버입니다. 오리지널 F100 모델의 레진 밴드가 이 브레이슬렛 타입으로 변경된 부분과 크롬 처리된 유광 케이스로 변경된 부분 정도를 제외하면 뭐 크게 눈에 띄는 차이점은 없어 보이네요. 가장 큰 디자인적 특징은 뭐니뭐니 해도 이 전면에 위치한 4개의 기능 버튼. 최근에 복강 모델을 출시하면서 카시오에서는 레트로 퓨처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1979년도 당시에는 미래지향적이라고 평가받던 디자인이 2021년에는 레트로 디자인이 되어버렸네요. 케이스백에는 친절하게도 4개의 버튼에 기능들을 표기해 주었고 전작과 마찬가지로 32.7mm 케이스에 40.7mm 럭투러, 9.2mm의 두께는 아담한 빈티지 전자시계스럽습니다.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 카시오 특유의 이 흐물거리는 브레이슬렛은 고급스럽진 않아도 뭐 착용감은 가볍고 편안합니다. 크기가 작아도 크롬 처리된 케이스 덕분에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블링블링해서 존재감은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이얼을 보면 뭐 없습니다. 그냥 심플하네요. 거의 그냥 뭐 카시오 엔트리급 기본 모듈이 적용되어 보입니다. 딱히 기능에 대한 설명은 뭐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나마 노랑으로 식별되는 버튼을 누르면 아기자기한 LED 백라이트가 들어오는 정도? 액정창이 좀 작은 편이라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뭐 미비하네요. 총평입니다. 카시오 에일리언 리플리의 시계 F100의 후속이 이제서라도 출시한 것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저렴한 4만원대로 출시한 것도 개인적으로는 고맙네요. 가성비를 논하는 것도 기능이나 품질을 논하는 것도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쯤 되면 복각된 시계를 보면서 아 무서운 장면에서 눈을 감고 보던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고 다시금 2022년에 에일리언 영상을 검색해보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뭐 이 정도의 훈훈함이 좀 더 의미가 있겠네요. 아,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해서 봤었는데 리플리가 49년생이라니 참 놀랍네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